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이번 주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설명하기 위해 각각 국내 순방길에 오릅니다.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법안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특별 경기 부양안에는 조건에 맞는 미국인 한 명당 1,400달러의 재난지원금과 아이 한 명당 3,600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화당은 법안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단 한 명의 의원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Republicans want to make sure people get shots in the arms, kids get back to school, people get back to work. But we are not going to stand with the Democrats as they try to exploit a crisis. 반면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이 경기 부양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퓨 리서치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 공화당 지지 성향 응답자의 41%가 이번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You can be sure that all of their states and communities will be benefiting from this and they won't be complaining about it back home. 이번 순방 일정에 포함된 곳은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뉴저지, 조지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등 총 7개 주입니다. 이 가운데 5개 주에서는 내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치릅니다.